아, 사실 제가 좀 약간 좀 깊은 데를 좀 무서워하거든요. 지금까지 아직 뭐 크게 뭐 크게 보여준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아, 뭔가 좀 퍼포먼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안쓰러가 쳐다볼 것이다. 어? 저, 저기 뭐 있는데? 뭐야? 요거 뭐야? 전복? 오! 전복이다! 아, 정말 기적 같은 한 마리가 보이더라고요. 아, 됐다! 이거다! 뜯어내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어, 잡았어. 찍어버렸어. 꼬챙이를 찍어버렸어. 어, 조심히. 끝까지. 안 돼, 안 돼. 찍고 있어야 돼. 꼬챙이 빨리 다시 도와줘요. 오, 기다려. 기다려. 너무 멋있다. 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머구리 협회 회원인 아준 형 먼저 나옵니다. 아, 듬지. 우리 고객들을 위해. 아, 멋있어. 협회에서도 가장 인정하는 거죠. 어, 그럼요, 그럼요. 굉장히 여유 있고. 누구죠? 어. 약간 배두같이처럼 생겼는데. 배두같이. 길어가지고 못 찾지. 아우, 이게 뭐야? 야. 저 방금 성형외과 있었거든요. 앞서 머리는 몇 번 거야? 맛. 어, 우와! 머리가 또 있어요? 누구야? 아! 정훈 씨. 설마, 설마. 이분이 나간다고? 원래 이분 안 들어가시는 분인데? 에이, 선생님, 설마. 셰프게인 닌자가 오! 오! 야. 야. 들어가시는데, 원래. 네 번째 마구리. 안 보여? 하고 있는 거지? 근데 확실히 저 수트가 많이 잡아준다. 네. 와. 더 날렵해 보이네요. 어, 잡아준다. 네. 일단 김종민이 리더인 게 진짜 못 믿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셰프님도 걱정이 되니까. 아. 김종민의 힘이네요. 김종민의 힘. 김종민의 힘. 지금 그래서 지금 원래 스팟이 있는데 거기서 20분 떨어진대. 아~ 떨어진 거예요. 새로운 스팟을 지금 가고 있어요. 이거 봐. 그렇지. 야, 종민 씨가 보면서 많이 배웠네. 원정대로 가네. 저런 새로운 스팟으로 갈 때 진짜 되게 설레요. 어떤 게 또 다른 게 나올까. 해루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진짜 중요하지. 이거는 요리를 하려고 해도 재료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 아~ 그래서 이걸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가 임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가 달렸어. 그렇지. 아, 그리고 이제 방송을 보니까 이 해루질이 임원 되는 데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서 좀 뭔가 보여줘야겠다. 아, 이게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종민 씨 보면 걱정은 되지만 또 기대가 돼. 노. 이게 참 희한해요. 와. 렛츠 고. 야, 여기 딱 봐도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많이 있을 것 같잖아요. 오. 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솔직히 해서 물살이 좀 세긴 해. 와. 오. 야, 여기 또 어디야? 와. 어머. 어이구. 아, 근데 여기 세다 진짜 파도가. 와. 파도가 좀 세긴 한데 잡는 것도 좋지만 안전이 최고. 안전이 최고죠. 그 스팟은 굉장히 좋은데 예. 지금 보시면 그 파도 때문에 이 바다 위에 살짝 그 포말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너무 많은 데를 이렇게 둘러보려고 하지 말고 작은 지역을 꼼꼼하게 살펴본다.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우리 해루지 이거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해내야 돼요. 해보자. Let's go. 자, 갑니다. 들어갑니다. 임직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세원님한테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진영이 형이 제일 좀 수영 잘하시니까 좀 중앙 쪽에 있잖아, 깊은 쪽. 아, 준영이 형 리더해서, 그렇지. 그래도 지휘가. 준영이 형 리더로 들어갑니다. 자, 준영이 입수합니다. 오, 물 좋다. 그래도 시야가 좀 있다. 네, 맑은 물 쪽이네요. 자, 준영이 형 좀 멀리 나가고요. 그럼 일단 이쪽 벽으로 한번 쫙 붙어가지고 한번 훑으시죠, 형이. 요 벽 쪽 있지, 벽 쪽. 벽으로는 좀 초보자들이 좀 훑어라. 우리 이거 성공해야 임원 됩니다.
자, 백가 씨는 저 위쪽의 벽 쪽을 타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좀 배치가 됐습니까? 아, 배치는 좋아요. 실력에 맞게끔 포인트를 잘 정해준 것 같아요. 야. 자, 그리고 우리 그 닌자 거북. 야, 저 정도는 보호 아니야? 보호 입술처럼 이렇게 됐는데. 거의 전복 많이 잡히거든요? 전복이 손바닥만 해, 진짜. 많이 잡힐 거예요. 아유, 저렇게 말을 하고 오셨구나. 아이. 많이 잡힐 거예요. 들어갑니다. 오우야. 아! 아, 저, 괜찮아요? 아! 오오 해부리 저 앉아 계실래요 해부리? 김종민 씨가 걱정할 정도면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이쪽으로. 자, 저는 들어갑니다. 저는 다 들어갑니다. 제가 또 해군 출신이거든요. 자신 있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진짜 많다. 밑에 뭐가 많네요. 자, 빨리 왼쪽으로 좀 더 가세요. 왼쪽으로 좀 더, 저쪽으로, 저쪽 끝에서. 아, 진짜 중요합니다. 닮았어. 똑같아, 똑같아. 자, 여튼 김종민 씨가 위치에 맞게 딱 선정을 해주셨어요. 네. 기다려, 이쪽에 좀 많이. 아, 김종민 씨는 이제 네. 안 들어갔네요. 위에서 이제 진두지휘. 네, 진두지휘 하고. 필요해요. 비도 필요해요. 리더가 그쵸. 그거 해줘야 돼요. 네. 맞아요. 사실 종민 씨가 들어가고는 싶을 거예요, 마음은. 그렇죠. 근데 물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지금 굴뚝 같을 거예요, 아마. 어휴, 파도가. 어휴. 자, 벽 타고 있는 누굽니까? 배도라치. 자, 우리 배도라치. 백가 씨가 할 뻔할 것 같아. 본인 사이사이. 사이, 사이. 저런 데서 세게 봐야 돼요. 아, 오,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아, 되게 파도가. 아, 완전 세다, 세. 뭐 없는데? 뭐 없어. 형, 여기 스팟 맞아? 어, 맞아. 아. 와. 와. 와, 이 파도 센데, 여기? 들어가볼까? 들어간다고? 직접 들어가요? 그걸 무서워하거든요. 어머. 근데 그 공포증 이겨내기는 쉽지 않은데? 아, 사실 제가. 좀 약간 좀 깊은 데 좀 무서워하거든요. 지금까지 아직 뭐 크게 뭐 크게 보여준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아, 뭔가 좀 퍼포먼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안쓰여가 쳐다볼 것이다. 본인이 뭔가 행해야 된다고 할 때는 코요테에서도 본인이 나서는 것 같아요. 야, 이거는 박수를 드립니다. 찬미도, 찬미도. 예. 아, 이거는 굉장히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 닭살 돋았어 진짜로. 대단한데? 정신력이 굉장하네. 네. 어휴. 진짜 무서워하는데? 죄송합니다. 반 들어갔어요. 물 들어갔어. 어디 갔어? 다 잘 갔어? 아, 저거 그냥 들어가면 물 속에서도 숨 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스킨스쿠버 하는 것처럼. 물 들어갔어. 결국 도망 나왔네. 나오네. 물살이 너무 세요. 나 들어가는데 못 들어갔어요. 아, 여기
생각보다 물살이 세네. 휩쓸려가. 와, 여기 물 너무 세. 그러니까. 여기 이따가 빨리 나왔어요, 안전히. 아, 못 들어가시네. 우리 종민 씨가 아무래도 지금 파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오늘 난이도가 좀 놀랬어요. 소라, 아, 소라만 잡아서 안 되는데, 이거. 손님들 식사를 대접할 수가 없어, 이 정도면. 일단 손님이 4명이니까. 그렇죠. 지금 이거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 드리겠어. 위기에. 진짜 위기야. 준영 다시 들어가야 돼요. 예, 들어갑니다. 먼바다로 가지고. 네, 해줘야 됩니다. 역시 베테랑 내가 괜히 이런 게 아니야. 와, 역시 와, 와, 역시 전복 뜯어냅니다. 아, 베테랑은 베테랑이다. 역시 봤어. 목표 발견. 여기? 저기! 와. 지금 이 정도 갖고 하면 저것도 안 돼. 지금 이렇게 잡아서 지금 간식도 안 나옵니다! 지금 위기야! 지금 잔뜩 기대고 계신데. 저 어떡하냐. 어, 근데 이 정도를 안 잡히면은 네. 임원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진짜로 이렇게 안 잡힌 적이 없어. 아, 진짜로요? 약간 지금 임원 못한단 말에 약간 어? 자극을 받았어.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와가지고 어, 이거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아무것도 없이 가겠다. 좀 약간 좀 초조했어요. 초조하지. 딱 봤을 때 그냥 돌 같아도 주워봐. 그러면 그게 안 주셔지면은 아, 전복. 전복이야. 맞아, 그럴 때 있어. 일단은 주워봐라. 진짜 헷갈려요. 네. 처음에 나도 구분을 너무 못했었는데. 딱 봤을 때 그냥 돌 같아도 주워봐. 그러면 그게 전복이야. 전복이야. 뭐야, 들어가는 거야? 김종민, 2차 도전. 1차 때는 조금 못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 들어갔어! 죽었어. 잡는다. 도전! 도전! 아까 저쪽에서 좀 나왔거든? 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게 할 것 같은데, 다 같이 그냥. 아예 그쪽을 초토화시키자고요. 아예 파자, 그쪽을. 이제 그쪽에서 전복이 두 마리 나왔으니까 다 같이 한번 공략해볼까. 네. 가자. 뭐 진짜로 들어간다고? 들어왔어? 오란다면 줄 수도 있지. 찾아봐라. 이 세상 전술 저기 들어왔으니. 뭔가 좀 폭풍을 써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안쓰여가 쳐다볼 것이다.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어. 대전복 시대 개막했대요. 제발 제발. 어? 저, 저기 뭐 있는데? 뭐야? 요거 뭐야? 전복? 오! 전복이다! 아, 정말 기적 같은 한 마리가 보이더라고요. 아, 됐다! 누구다! 임시가 되는 거다! 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죠. 봤어! 뭐야, 쫙 붙어있네! 와, 들어왔어? 대박! 야, 첫 전복! 김종민 첫 전복! 아니, 물 공포증이 있는데 저기 된다고? 그니까요. 와, 나만 못 잡았어. 오, 대박! 저 벽이 붙어있어. 저 기쁜데 벽이 붙어있어. 이러면 어깨가 쫙 올라갑니다. 그럼 자신감도 생기고. 그럼요. 리더로서 전복을 끌어냅니다. 야, 임원이 물 공포증을 이겨냈네. 그러니까요. 와. 아. 와, 오케이. 야, 소라. 어우, 감사합니다. 우리 소라. 이러면 점점 욕심이 나서 멀리 나가게 돼요. 소라! 와, 계속 나온다.
준 형이랑 종민 씨랑 호흡이 너무 좋네. 아 역시 준이 형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제가 이래서 준 형을 불렀죠. 뭐 무서워. 거기. 이 정도로 준 형 흥분 안 하는데. 그렇지. 뭐 봤나 보다. 뭐지? 나도 밀릴 정도는 파도가 센데 딱 밑으로 중간쯤 데려갔더니 문어가 보인 거야. 뭐 대박. 눈 마주쳤구나. 여기 문어 많아. 어디? 다이팀에 숨어 있을 텐데. 저기 있다. 아, 저기 있다. 오! 와, 근데 저게 전복처럼 떨어져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빨판으로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 와. 생각나네. 와! 와! 진짜 적었다. 와! 와, 진짜. 와, 이거. 떼어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아,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보긴 봤는데. 어, 파고 들어가는데. 바위 틈으로, 아, 저기 있었구나. 저기가 집이구나. 더 깊이 뜯어내야 돼. 잡았다. 아, 이게 도망갔나 보다. 저기 쉽지가 않아. 어, 나오잖아. 도망가다. 아. 저 3차 나왔고, 아. 잡았어요? 잡고, 자. 오늘 쏙 들어도 오른쪽에 숨어. 쏙 들어가. 야, 엄청 커. 내가 연구해서 본 거는 제대로 커. 아, 한 마리만 잡으면. 아, 기다렸더라고요. 아, 저거 하나만. 진짜. 하나만. 이러면 승부욕 올라오죠. 야, 그 문어 한 마리만 잡히면. 감사합니다. 문어를 잡기 위해. 준이. 우리가 또 본 거는 그냥 놓칠 수가 없어요. 준영. 아, 너무 응원하게 되는데. 제발, 준영. 아, 물살이 너무 세다. 못 들어가네. 아. 없지 않는데 어, 도망갔어. 없다. 이쪽으로 갔어, 오른쪽으로. 아, 막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싶다. 아, 막 두 번, 세 번 나올 때 계속 못 잡고 나오니까 어? 이거 못 잡겠는데라나 좀 초조함이 생기더라. 그때 내가 진짜 얘를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진짜로 이 왕문어는 잡아야 되는데. 준영이 형, 너무 멀리 가지 마요! 파도 너무 세서! 아, 진짜 위기다, 위기. 아, 한 마리면 되는 거지. 아, 그니까. 다시 들어가요. 우리 머구리들은 저 보면 포기 못하죠. 아니, 그 문어 아니어도 다른 문어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위치가. 네. 아우, 제발. 뜯어내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어, 잡았어. 졌어. 찍어버렸어. 코치님이 찍어버렸어. 졌어. 찍어버렸어. 코치님이 찍어버렸어. 어, 너무 멋있어. 대박. 와, 대박. 어, 너무 멋있어. 야, 근데 그쪽에 흑경기가 대박하다. 지금 몇 번 저런 말이야. 왜요? 아, 힘이 이렇게 좋아. 도마기 동안 얼마나 잘 먹었을 거야. 그러니까요. 힘이. 아. 그러니까 힘이 더 좋네. 아우, 맛있겠다. 아우, 벌써 맛있겠어, 나는. 그 먹이 끝나고 첫 문어입니다. 와. 와.